자, 8시 56분이고요. 8시 56분 기준에 단기 공략주 들여다볼 텐데 한진칼부터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한진칼 부분은 장중에 이제 그 차분할 때 증자 관련해서 대한항공 증자 관련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고 VVIP 게시판에는 일단 증자 관련된 내용 어제 야간 오늘 아침에 올려드렸으니까 확인하셔서 읽어보시고. 그리고 뭐큰 문제 내용은 없어요. 그리고 수급 동향, 창구 동향도 그다지 뭐 문제 될 만한 내용은 없습니다. 일단 외국인들 상당히 많이 이제 빠져나갔는데 맥쿼리 쪽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맥쿼리가 매도를 할지 아니면 매수 기준으로 설정이 돼서 움직임이 나올지 그런 부분들을 놓고 보면 될것 같고요. 어제 기준에 이제 그동안에 단기적인 관점에 편입 유지가 됐었던 NH투자증권, 그리고 개인선호창구 키움증권 뭐 이런 쪽에서 좀 편입이 있었고 대부분 다 외국계 창구입니다. 순매도 기준 그대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추가적인 매도가 오늘 나올지 여부 좀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맥쿼리 쪽이 최근에 이제 그 매수세를 유입을 했었는데 11일 날 매수세를 유입했기 때문에 9만 원대까지 들어 올려놨던 쪽입니다. 그쪽의 수급이 뭐 손절성으로 나가진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 수급 범위 한번 기대를 해보고, 그리고 오늘 그 이사회가 있어요. 한진칼 쪽의 이사회에서 어떤 식의 증자 자금을 마련할 건지, 어떤 식으로. 그래서 증자 자금 마련하는 부분이 자산 매각을 통해서 마련할 건지, 아니면은 주주 배정 유증을 할 건지, 아니면은 일단 참자 배정으로 진행을 할 건지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겠죠. 그 내용 부분을 확인한 이후에 대처를 하고요. 자, 한진칼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전일 시간에서 형성됐던 5만 주 정도의 물량은 일단은 이제 소진은 된것 같아요. 지금의 범위에서는 조금 전에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프로그램 쪽의 수급이 지금 8만 천원 수준으로 올라오면은 매도세가 좀 강해지고요. 그리고 8만 원 수준으로 내려오면은 매수세가 조금 더 강해지는 그런 모습이 연출이 되는데 어찌됐건 매도가 지금 6천 주 우위입니다. 거기에 이제 혹시라도 외국계에서의 매도가 출회가 되는 모습이 창구에서 나오게 되면 심리적으로 위축이 될수 있어요. 지금 매수 강도가 지금 프로그램 매수거든요. 그러니까 요 정도 근처에서는 매수, 위에서는 매도. 그러니까 그 정도 짧은 범위에서 단기 공략 하실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제 개장 초에 어찌됐건 2.51% 하락하고 녹화해 드릴 때가 7만 6천 원대 녹화를 해 드렸어요. 문자는 오히려 이제 그 시초가 넘기는 기준 잡아라라고 해서 7만 7,700원 잡아 드렸는데 실제 이제 그 라이브 방송 또 문자 나간 시점이 7만 7천 원 수준이 되죠. 그 물량이라면은 그렇다면 지금 3,700원이면 4%의 수익이에요. 비중을 다 떠나서. 저점 물량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차익 실현, 재편입 이렇게 갈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오늘 변동성이 계속 크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변동성이 클수 있는 요인은 뭐가 됩니까? 어떤 요인인데요? 지금 오전에 한진칼에 대해서 이사회가 열릴 거란 말이에요. 열리고 나서 그 내용을 뭐 오후쯤이나 이렇게 발표할 걸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증자를 어떻게 이제 대처를 할 것이냐의 기준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증자 부분, 대한항공의 증자 부분에 대해서 형성되는 내용이 요런 기준으로 형성이 됩니다. 어떤 거냐면, 대한항공이 9,480만 주예요. 우리 VVIP 회원님들께는 심야 시간에 올려드렸고, 아침에 또 올려드렸는데, 유상 증자를 1조 원의 기준을 그 설정을 해서 증자, 설정을 했기 때문에 또 발행 가격이 12,600원 정도 할인율이 한 30.8%요 정도로 기준을 잡았기 때문에 약 8천만 주 가까운 증자 기준이 설정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것이 그 8천만 주 중에 30%가 한진칼에 배정되는 게 아니고 일단 우리 사주조합의 20%가 우선 배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존 주주에게 한 주당 대한항공을 갖고 있는 기존 주주에게 한 주당 0.66. 그러니까 한진칼이 대한항공의 지분을 29.96%를 갖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2,842만 주 정도를 갖고 있는 건데 2,842만 주 중에서 2,842만 주에
한 주당 0.66주를 배정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몇 주가 배정이 되냐면은 1881만 주가 배정이 됩니다. 그럼 1881만 주에 발행 예정가가 지금 12,600원이기 때문에 증자 금액이 3,000억이 아니라 2,370억으로 줄어요. 그리고 지난해 1,400억을 현금 또 현금성 자산으로 갖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추정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1,400억을 빼고 나면 1,000억 정도가 필요해요. 그 이제 1,000억 정도가 필요한데 이거를 지금 현재로서는 계열사 지분 및 부동산 등의 담보대출을 받아서 1,000억을 조달을 해서 2,400억을 맞춘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두 번째는 3자배정 유증인데 이렇게 되는 거는 과연 지금의 주가에 3자배정 유증을 들어올 수 있는 백기사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그리고 3자배정 유증을 들어오는 쪽을 만들어냈다고 했을 때 그렇다면 그 3자연합 쪽에서 가만히 있을까? 그렇지 않죠. 3자연합 쪽에서는 당연히 소송을 걸겠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들. 그래서 이제 그 지금 현재로서는 주주배정까지 다 설정을 해놔야 되는데 주주배정은 1,000억을 조달하려면 지금 시가총액이 얼마예요? 예? 5,900만 주기 때문에 6,000만 주 잡고 68에 48, 4조 8,000억이란 말이에요. 4조 8,000억, 5조라고 잡으면 2%, 거기서 할인율 감안하면은 뭐한5% 미만 배당이란 말이에요. 한 주당 0.5%도 안 줘요. 한 주당 0.05%. 한 주당 0.05가 아니라 한 주당 0.05주를 준단 말이에요. 5%. 그렇게 되면은 권리락 자체에 의미가 없어요. 그 다음에 납입 자금에 대한 의미가 없어요. 1,000만 원 갖고 계시면은 50만 원만 달라는 얘기인데, 증자하기 위해서. 그 부담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계열사 지분 및 부동산 등의 담보대출로 증자를 받게 되면은, 증자를 하게 되면은 지금 3자연합 쪽이 갖고 있는 자금, 그 자금은 장래 매수를 통해서 고스란히 들어올 수 있다라는 해석이 되는 거고. 뭐 여러 가지 셈법이 복합적인데 악재 내용은 없다는 거죠, 사실상은. 그리고 이제 6월 12일에 코스피 200 지수 편입 종목 변경일 때 그때 이제 뭐 편입이 된다면 수급에 대한 개선 폭에 대한 기대 요인의 일부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이쪽도 MSCI처럼 그렇게 뭐 의미를 부여할 수는 없어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 기준에서는 일단 긍정적으로 놓고 해석을 한다. 전혀 부담스러운 내용이 아니다. 오히려 주주 배정 부분도 줄어들었고 규모도 뭐 이렇게 뭐 우려할 수준 아니고. 결론적으로는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자. 거기에 이제 한진 쪽의 흐름도 지금 매집이 돼 있기 때문에 움직임이 이제 가벼운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다 같이 들어가기는 거래 대금이 없다 그랬죠. 한진 자체가. 자, 한진칸에 그래서 주가 등락 범위를 다시 놓고 보면은 뭐 단순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제일 우려되는 거는 이제 어제 JP 모건과 모건 스탠리 쪽의 매도, 뭐 노무라 쪽의 매도 이런 부분인데 지금 프로그램에서 6만 5천 주가 매도가 있어요. 그 매도 부분이 또 다시 외국계 쪽의 창구로 튀어나오게 되면은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죠. 그러면 안 되겠고요. 오히려 맥쿼리는 11일 날 들어와서 13만 주 매수하고 안 나갔단 말이에요, 어제는. 그래서 맥쿼리가 혹시라도 매수를 넣어주면, 왜 그들 단가보다 많이 밀려 있으니까 매수를 넣어줘버리면 심리적으로는 안정화가 되죠.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 쪽이 지금 엇박자로 나오고 있는데 매도 6만 5천 주, 매수 5만 6천 주인데 이건 손바뀜이지 한쪽에서 그러니까 매수한 쪽에서 지금 위에서 차익실현 한다 이렇게 보여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그 프로그램 쪽도 요 8만 원 근처 가격으로 오면 지금 매수 계속 들어오잖아요. 적은 물량이 있더라도. 그리고 들어 올려주면 8만 천 원의 매도란 말이에요. 그 범위에서 아주 좁은 공간이지만 그 범위에서 그러니까 저점 물량 편입한 거 오늘 물량 편입한 거는 또 기존 고객님들 예전 물량 솔직히 있잖아. 저점 물량 있잖아. 그거 같은 경우는 일부 비중 덜어냈다가 재편입하고 덜어냈다 재편입하고 그렇게 가져가도 된다는 거예요. 지금 8만 500원에 또 2,000주 들어오는 거 이런 게다 프로그램 매수 기간이잖아요. 기간이든 외국인이잖아. 예? 어려우시더라도 그런 거 확인하시고 대처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 팽팽한 기가 지금 이사회 끝나고 나서 최선의 시나리오라는 건 없어요. 뭐 시장 반응을 놓고 보는 건데 이사회 끝나고 나서 불확실성 해소되고 나서 그냥 매수자가 확 들어오게 되면은 막말로 뭐 상한가 갈지 어떻게 할 불확실성이 더 이상 나올 게 없잖아. 증자 이외에 불확실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시간과의 싸움이지 이 종목에 대한 변동성 그 정도를 가지고 우리가 위축돼 있거나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수급 부분에 좀 매수 강도 부분에 요요 좋네요. 요런 그 프로그램 쪽에 매수 강도 부분에 개인이 아닌 주도, 나를 따르라는 주도 세력이 있어야 돼. 그 주도 세력이 나와주고 움직임을 주고 하면은 충분합니다. 어차피 어찌됐건 우리는 개장 초에 위축된 게 아니고 뭐땅 파서 돈 나오는 건 아니지만 45% 비중을 말씀을 기존 고객분들의 기준이죠. 말씀드린 거고 신규 고객분들은 기존에 이제 그 VVIP 전략 잡아드리는 것처럼 어떻게 오늘 기준에서 이제 뭐 30%의 기준 8만 원 미만 또 77,700원 시초가 또 눌림목 거기에서 편입. 그럼 지금 기준만 해도 일단 오늘 개장 초에 들어간 물량은 차익이 되잖아요. 지금 프로그램 매수가 요 위에서도 일단은 조금씩 더 들어와 주네요. 프로그램 매도 쪽만 또 다른 쪽만 조금 차분히 매도가 나온다면은 움직임 세게 움직임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불확실성 다 해소된 거예요. 아, 매수 강도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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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에서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고점 넘기고 시세 부분 한 단계 더 나올 수 있는 쪽으로 기대를 해보고. 아이고, 어제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오늘은 움직여야죠. 한진도, 그죠? 한진도.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한진 같은 경우에도 지켜보고 있었는데 결론은 뭡니까? 유통 물량이 적고 한진도 거래 대금이 적어서 우리가 못 들어가는 거지. 왜 뭐가 무서워서 못 들어가요? 한진칼은 일단 8만 2천원 물량 소진시키고 또 어제 물량이 밑에 이제 계속 나올 수 있죠. 그 물량들을 다 잡아안고 들어올리는 모습이 나와줘야 됩니다. 일단 KB 쪽의 흐름이 어제도 이제 물량을 좀 잡아간 쪽인데 6만 주 정도 이런 쪽에서의 수급이 좀 강도 있게 유입되기를. 그리고 어제 순수하게 외국인들이 15만 주 잡아갔어요. 일단은 잡아간 쪽에 흐름도 좀 강화되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해석만 잘하면 돼요. 어차피 변동성이 있다라는 건 알고 있었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혼내시는 거는 윤 정도를 혼내시면 되는 거예요. 혼내는 거는 윤 정도를 혼내면 되는 거고 대신에 여러분들 자산이기 때문에 그 자산은 여러분들이 지켜내셔야 돼. 내동매매 투매 윤 정도를 혼내고 욕하는 건 좋은데 그렇다고 해서 스스로가 자포자기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윤 정도가 왜 엊그저께 하필이면 위에서 매수하라고. 한진칼에 대해서는 솔직히 전략을 윤정두가 잘 맞춰드리지 못해요. 매번 위에서 사, 사실은. 그래도 항상 수익은 결과적으로는 냈지만, 뒤돌아보면은 우리가 배운 기술적 분석, 배운 대로만 해도 더 많은 수익이 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윤정두는 기준거래량 터지고 양봉이면 쫓아붙는데, 그런 날꼭 쫓아붙으면 꼬리 달려. 그리고 꼬리 달리는 날은 차익 실현하면 그 다음날 더 가. 그죠? 그래서 비중 조절을 좀만 더 잘하시면은 더 긍정적이란 말이에요. 윤정도보다 더 뛰어나셔야지. 그리고 저도 재매매를 제가 한다면 좀 낫겠죠. 무슨 얘기냐면은 한진칼 같은 경우에 제가 가장 못 쫓아오시는 분들의 기준을 잡아드리고 그 기준에서 전략을 잡아드렸지. 뭐 예를 들면은 그 일본 기준에서 보실 때 중간중간에 윗꼬리 달리고,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저점 물량 소진시키고, 8만 1000원대 후반에서 소진시키고, 8만 원 초반에 한 번, 두 번, 세번 정도 움직임 가져갔다면, 그것만 해도 몇 퍼센트씩은, 손실폭 줄이거나 수익폭을 늘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여러분들이 다 따라 못 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때,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이런 날도 결국은 뭐 그냥 가만히만 있습니까, 이는? 매매가 좋으신 분들은 차익 실현하고 밑에 또 사고 여러 번 하죠. 근데 그걸 다못 쫓아오시니까 가장 그못 쫓아오시는 분들, 직장 다니시는 분들, 그런 분들 위주에서의 기준에서 아, 그래요. 그러면 가지고 계신다고 치고 대처를 합시다. 이런 기준을 잡아드리는 거죠. 어찌됐건 오늘의 기준에서 위에 매물 많이 쌓여있는 게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 물량들을 다 소진시키면서 이렇게 체결이 되면서 올라가는 모습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 3자 배정으로 진행이 되면은 경영권 문제가 또 나옵니다. 바로 그냥 임시주총을 부르죠. 그리고 주주 배정으로 가게 됐을 때에도 배정 물량이 적어요. 권리락에 대한 부담은 아무것도 없어요. 세 번째로 자산을 매각하거나 대출을 받아서 진입을 한다. 그렇게 되면은 3자 연합 쪽에 현금 확보해둔 부분이 전부 장래 매수로 들어올 수 있다. 예.
그렇게 대처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프로그램 쪽에 매수가 어찌됐건 들어오면서의 가격 반발력이니까 긍정적으로 해석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